먹고 빨리 가자. 약간 도장 깨기 느낌이랄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침 10시부터 왔다고. 주차비가 10분에 2,000원. 뭔가 큰 걸 사야지 될 것 같은 느낌? 빨리 먹고 빨리 가자. 이쪽! 여유는 살짝 느껴지지 않아요? 약간 도장 깨기 느낌이랄까? 짠! 나름 와인 애호가로서 로만의 꿈띠 이런 거 구경하러 왔는데 이미지 한번 찾아볼게요. 와인 종류는 좀 3만원에서 5만원? 잘하면 9만원대? 그 정도까지가 많고, 샴페인 종류가 조금 비싼 가격. 뭐 9만원에서 30만원 정도까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대중적으로 좀 레인지를 잡은 느낌? 여기 매그넘 사이즈. 완전 크죠? 꽃이 이런 건 없어.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와인을 굉장히 많이 구비해 놓은 것 같아요. 혹시 600병? 병수가 아니라 600종류를 넣었다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가볍게 잘 마시는 와인 소개해드릴게요. 얘네 가격도 그렇고 용량도 크고 좀 손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류의 와인들. 이거지. 일반적인 쉬운 와인들이고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라서 그런지 가격을 되게 잘 잡아놓은 것 같은데 진짜 이런 오래된 빈티지 와인들은 정말 관리가 중요해서 적정 온도에 보관을 하셔야 돼요. 샤또랑토르 700이네요. 샤또랑토르가 그러니까 700. 봐봐, 루톱 로실드 내가 얘기했지. 제일 비싸지. 1,140만 원이야. 진짜 고가의 와인 라인인데 이런 걸 진짜 평생에 한번 마실 수 있을까 말까 한 와인들이에요. 이런 컬렉션들도 이제 다 구비를 하고 계시네요. 엄청나네. 난 지금 밖에 와인들 그게 단 줄 알고 지금 살짝 실망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아주 좋아해요. 누구랑 만든 건지 알아요? 콜라보에서? 흑인 래퍼랑 만든 거야. 나랑 어울리지? 개인적으로는 보통 와인을 좋아. 보통 로실드 한 병 사가면 좋아.